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10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를 제외한 9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됐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쟁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역대 모든 국회가 낙제점이었지만 21대 국회,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1년여의 모습은 정말 최악입니다. 작년 정기국회도 파동이 있었지만 정기국회 초입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쟁과 당내 갈등이 우리 정치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행을 넘어 정치의 파국입니다. 현재의 정치 마비를 해소할 방법은 민생 입법에 대한 최소 합의를 타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9월로 만기된 자영업자 코로나 부채, 올해부로 폐기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운임제 연장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 아닙니까? 더 이상의 파행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죄악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를 전면 재가동하고 시급한 민생 입법에 대한 최소 합의를 위한 여야 논의 테이블을 열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복귀와 함께 정치 마비 해소에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 기조를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선 공약도 뒤집는 거부권 통치와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는 싸움꾼 개각, 국익 밭단으로 질주하는 대한민국 1호 무능외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헌정사에 남긴 기록입니다. 정부 여당 자체가 현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이 무도한 국정 실패의 책임을 여소야대의 외피에 숨어 야당에 덮어씌우겠다는 발상은 해소도 안 되지만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단호히 요구합니다. 2차 개각으로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하는 양특 또한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기조 대전환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